아시아를 가로지르고 유럽까지 정벌하며 항상 승승장구만 해왔던 몽골 제국. 하지만 몽골 제국도 시간이 지나자 그 수명이 다 되어갔습니다. 드넓었던 제국이 13세기가 되자 킵차크 강국, 일강국, 차가타이 강국, 그리고 원나라 총 4개로 분열되었기도 했고, 무엇보다 전투력이 예전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인도를 침공했는데 지지부진하며 후퇴했고, 또한 중동의 맘루크 왕조에게도 패배한 것인데, 특히 맘루크 왕조에게 패배한 아인잘루트 전투로 인해 몽골 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세 종말점, 즉 더 이상 공세를 지속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되죠. 또한 분열된 각 한국들도 점점 쇠퇴하며 끝내 일칸국이 멸망하고 원나라도 멸망함으로써 몽골 제국은 차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몽골 칸국 중 차가타이 칸국의 실력자 티무르였죠. 몽골의 혈통이었던 티무르는 다른 몽골인들처럼 가슴속에서 항상 몽골 제국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러나 몽골 제국의 힘 다하고 이렇게 분열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몽골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열망을 실현할 배경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도 했죠. 그의 5대 선조는 최고위급 군사령관을 지낸 아미르였기 때문에 그의 집안도 꽤나 명문가에 속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티무르는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주 좋지만은 않았죠. 몽골 제국의 쇠퇴로 티무르가 속한 차가타이 칸국 역시도 동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결국 서차가타이 칸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거기서 군사활동을 벌였는데, 그런데 티무르는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니 당시 서차가타이 칸국의 맹주였던 아미르 후사인이라는 매우 탐욕적이었던 사람에게로 편을 잘못 탔다가 내분이 일어나 모든 걸 잃고 내쫓겨버린 것이었죠. 이 때문에 티무르는 무려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티무르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요. 먹고 살려고 양을 훔치다가 화살을 맞아 평생 절름발이로 살기도 하는 등 말이죠. 그러나 티무르는 맨땅에서 가진 고생을 하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았고, 티무르에게는 카리스마와 통솔력이 있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니 결국 10년 뒤 재기에 성공, 후사인을 압도하는 세력을 가지게 이릅니다. 탐욕스러웠던 후사인과는 달리 티무르는 공정하게 약탈물을 분배하여 민심을 얻었던 덕분이었죠. 티무르는 기세를 몰아 자기를 내쫓았던 후사인을 손쉽게 격파했고 그를 죽이고 드디어 서차가타이 칸국을 장악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 그의 신하들은 오, 티무르님, 그러면 이제 칸의 자리에 오르시는 게. 그러나 티무르는 칸은 될 수 없었으니 그는 칭기즈 칸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금 시종만이 오르는 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칸은 허수아비 칸을 세워놓고 대신 신하로서의 최고 관직인 아미르가 되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안타깝네요. 기왕 오른 거 칸이 되시는 게 좋은. 그러나 티무르의 마음가짐은 야, 뭐 그게 아깝냐? 칸? 그건 안 올라도 돼. 어차피 내가 다 정복해서 내 나라 만들면 그게 칸이지. 어쨌든 나는 이제 최고 군통수권자니 내 정복 사업을 진행한다. 그는 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몽골 제국의 부흥만을 꿈꾸었고 이제 그 막이 올랐던 것이었죠. 처음 티무르의 칼끝이 향한 곳은 동차가타이 칸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동서를 통일하여 자신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침략당할 당사자인 동차가타이의 칸은 그다지 티무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차가타이 칸은 카마르 우딘 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카마르 우딘은 티무르? 걔네 10년간 굴러먹으면서 도적질이나 하던 천한 것 아니냐? 그런 놈들은 사람 모으는 거나 잘하지 군사적 능력은 형편없다. 걔가 쳐들어와봤자 우리의 정의 기병에 녹아내릴 것이야. 이렇게 자만하고 넋놓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티무르가 동차가타이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는데, 카마르 우딘 칸은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런데 카마르 우딘 칸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으니 티무르는 그를 압도하는 뛰어난 용병 술로 그를 격파한 것이었죠. 예상과는 달리 티무르는 군사적 재능도 매우 뛰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적질이나 하던 놈이 어떻게 이 비결이 무엇이었냐 하니, 티무르는 자신의 사람을 모으고 관리하는 능력을 군대에도 적용시켜서 군대에게 봉급과 연금을 지불하며 군사를 응집시켰고, 또한 모래먼지 속에서 전투할 때 부대 간의 구별을 위해 당시에는 혁신적인 방법이었던 색깔별의 유니폼을 만드는 등 노력을 했던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성공적
실적이었고 이것에 힘입어 티무르는 연전 연승을 기록하죠. 게다가 티무르는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동차가 타이를 철저히 깨부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려 10차례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압도적인 기세에 동차가 타이 내에서도 대혼란, 내분이 일어나 다른 칸이 옹립되는 등 쪼개지게 되고 계속된 패배로 카마르칸 본인은 외곽으로 내몰리게 되었는데 결국 이름 없는 황무지에까지 내쫓긴 카마르 우띤 칸은 그곳에서 길을 잃었는지 실종됩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쪼개진 동차가타이 칸국을 차례차례 격파하여 드디어 동차가타이를 속국화하는 데 이르죠. 그리고 이때부터 티무르는 그 이름을 떨치며 티무르 제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티무르의 신분은 칸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그가 국가 원수였으니 그의 나라를 티무르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렇게 세력을 어느 정도 떨치는 데 성공한 티무르. 그러나 하지만 쉴 틈이 없다. 아직 정복해야 할 영토는 너무나도 많이 남았어. 그렇다면 그래, 이제는 페르시아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라. 옛 일칸국의 고토를 회복한다. 그리고 티무르는 지금은 멸망한 몽골의 사악한국 중 하나 일칸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티무르는 이미 그쪽 땅을 어느 정도 먹어둔 상태이기도 했는데 아까 동차가타이를 공격하는 동시에 정반대 방향에 있는 수피 왕조와 카르트 왕조 역시 함께 쳐서 병탄했던 것이었죠. 그는 통일과 동시에 서쪽 교도보도 야금야금 장악해 나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티무르의 군사적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그는 페르시아 땅 깊숙이로 진격하는데 옛 땅을 되찾겠다는 티무르의 의지에 여러 나라들이 속속들이 갈려나갔습니다. 티무르에게 갈린 세력에만 에레트나, 슈판, 사바다르, 잘라이르, 무자파르 등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그냥 거기 있던 나라들은 모조리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티무르에게 애를 먹이는 세력은 존재했으니 바로 호라산 지방의 세력들이었죠. 그들은 한번 패배했음에도 끊임없이 반기를 들어 티무르를 괴롭혔는데 결국 참다 못한 티무르는 안 되겠군. 적당해서는 안 끝나겠어. 그럼 그걸 쓸 때가 그래, 모조리 파괴하는 전략을 쓴다. 나에게 다시는 반기를 들 수 없게 해주마. 그것은 바로 초토화 작전, 즉 저항하는 세력들을 가차없이 학살하고 도시를 완전 소멸시키다시피 파괴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의 유서 깊은 전략으로 반란 세력에게 공포를 조성하는데 매우 효과가 뛰어난 전략이기 때문에 역대 몽골 칸들은 이것을 즐겨 사용했죠. 그렇게 호라산의 도시들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저항 세력들은 산채로 벽에 발려졌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 이런 게 벌어지자 다른 지역들은 티무르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고 이렇게 되니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지역이 많아져서 티무르는 보다 순조롭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죠. 물론 티무르는 항복한 지역에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렇게 세력을 넓혀 나가서 이제는 중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훗날인 1394년에는 페르시아 지방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티무르는 13년에 걸쳐 이 지방을 정복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과 비교하면 티무르가 약간 밀리긴 해도 알렉산더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성과입니다. 그렇게 되니 티무르 제국 위쪽에 있던 사몽골 칸국 중 하나에서 이런 티무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몽골의 후예인 티무르가 저렇게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티무르에게 찾아가자. 바로 킵차크 칸국의 토크타미시라는 사람이 티무르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티무르공, 나를 좀 도와주시오. 토크타미시는 칭기즈칸의 혈족, 즉 황금 씨족으로 킵차크 칸국 땅의 지도자급 인사였는데 그러나 당시 킵차크 칸국에는 우르스 칸이라는 다른 인물이 토크타미시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던 그는 티무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티무르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나도 원래 킵차크 칸국 땅을 갖고 있었는데 저놈이 벼랑간 나를 공격하더니 땅을 다 뺏어버렸소. 내가 킵차크 땅을 탈환하도록 부디 도와주시오. 이에 티무르는 흔쾌히 좋소, 그러면 내가 빵빵하게 지원해 줄 테니 고토를 회복하시오. 오, 고맙소, 고맙소. 티무르는 이런 생각에서였죠. 칭기즈칸의 혈족이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다니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몽골 제국의 계승자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지원해주는 게 남는 장사지. 이에 티무르는 토크타미시를 지원해주었는데 역시 티무르는 지원도 강력했습니다. 티무르의 지원에 힘입어 토크타미시는 정치적 입지가 매우 강해지는데 그는 결국 티무르 덕분에 우르스칸이 죽은 뒤 칸이 되는데 성공했고 또한 토크타미시 역시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 이제는 둘로 나뉘어 있던 킵차크 칸국을 통일하기까지 하여 킵차크의 지배자에까지 등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티무르 역시 이에 매우 기뻐했죠.
내가 지원해준 사람이 칸이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정통성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렇다면 이제 든든한 조력자도 생긴 셈이로군. 좋아. 그런데 그런 티무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니 막상 칸이 된 토크타미시는 엉뚱한 생각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토크타미시는 칸이 되어 킵차크 칸국이라는 큰 나라를 하나 딱 갖게 되니 이제는 욕심이 생겼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만 딱 먹으니까 이젠 더 먹고 싶네? 그래, 나라고 몽골 제국을 재건 못할 게 뭐야? 티무르보다 내가 영토도 더 넓어. 칭기즈 혈족의 피가 흘렀던 토크타미시는 그 역시도 몽골 제국을 재건하고 싶었죠. 따라서 그는 칸에 오르자 이제는 은혜를 저버리고 티무르 제국의 땅을 넘보게 되었고, 그리고 티무르 쪽 땅이 꿀땅이란 말이지. 그놈은 그런 데를 내 이름 다 먹어놓고 지금 보면 괘씸해. 안 되겠군. 티무르의 땅을 먹어야겠어. 어차피 그놈은 혈족의 피도 흐르지 않는 반쪽짜리 지배자, 신성한 피를 물려받은 내가 그쪽을 차지해야 한다. 그쪽 땅을 먹어서 몽골 제국의 서반부를 재건하겠다는 야심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현재 티무르의 상황은 토크타미시의 욕심을 더 자극했던 게 티무르는 지금 계속 페르시아 원정을 벌여서 군사가 대부분 그쪽으로 몰려가 있는 상황. 이 틈에 방비가 소홀한 티무르의 본토로 쳐들어간다면 자신이 티무르를 몰아내고 몽골 제국을 재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토크타미시는 드디어 침공을 결심하고 그것에 앞서 위력 정찰을 위해 티무르의 영향권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땅을 몇 번 툭툭 쳐봤는데, 그런데 티무르는 뭐야 토크타미시가 왜 갑자기, 일단 전위대 보내서 견제만 해. 지금은 원정이 바쁘니 페르시아 원정에만 집중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토크타미시는 뭐야 이제 보니 티무르 이거 완전 흑우였구만, 지금 쳐들어가도 되겠어. 하하 좋다, 그럼 티무르 제국의 본토를 침공한다. 빈집털이 시작이다. 그리고 토크타미시는 재빨리 대군을 모아 트란스 옥시아나 방면으로 티무르 제국을 침공하죠. 침공이 시작된 이때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고 천하의 티무르도 이를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걸 들은 그는 청천벽력이 떨어진 듯 했는데, 뭐? 토크타미시가 우리 본토로? 이 자식이 깔짝대더니 갑자기 배신을 때리다니. 본토에 군사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티무르도 준비가 덜 된 이때 침공을 당한다면 크게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공은 실패하게 되죠. 하늘이 티무르를 구원해 준 것이었으니 토크타미시가 티무르 제국에 도달할 때쯤 그들의 앞에는 음? 잠깐만, 이거 왜 하필 지금 이런 것이냐? 왜? 토크타미시가 티무르의 영토에 들어서자 엄청난 폭설이 쏟아져 도저히 군대를 이끌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토크타미시는 엄청나게 당황하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못 치면. 그러나 길이 아예 막혀버린 상황, 토크타미시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티무르는 후... 다행. 그리고 토크타미시의 배신을 이제는 아주 잘 알게 되었고, 뭐냐 토크타미시 내놈, 나한테 이따위 짓거리를 하려고 했단 말이지. 지금 페르시아 원정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내 놈을 탈탈 털러가주마. 그리고 티무르는 페르시아 원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토크타미시를 치기 위해 무려 20만 대군을 준비시키는데, 티무르는 그들을 이끌고 킵차크 칸국으로 진격하여 토크타미시를 완전히 박살내려 합니다. 티무르의 킵차크 원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에 토크타미시는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그에게는 그래도 내게 한 가지 비빌 언덕은 있다. 그래도 토크타미시는 이번 전쟁에 있어 한 가지 유리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토크타미시가 있는 본거지까지 도달하려면 티무르는 2300km에 달하는 거리를 행군해야 했는데, 토크타미시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사들이 지치게 되기 때문이었죠. 티무르의 군사들은 실제로도 18주 동안 행군해야 했는데, 그럼 당연히 티무르의 군사들은 체력이 떨어져 있을 것이므로 토크타미시는 이들을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죠. 그렇다면 나는 이놈들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 지치고 굶주린 군대를 상대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지. 그래서 토크타미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들 군사들을 맞았는데요.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전투가 벌어지자 티무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티무르 군대는 오히려 철저하게 토크타미시 군을 격파했던 것인데, 아니 먼 거리로 왔는데 뭔 전투력이 이렇게? 이 비결은 티무르가 20만 군사를 데리고서도 보급선을 엄청나게 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티무르는 그 대군을 이끌고도 능숙하게 병참과 보급을 운영하여 모든 군사의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시켰던 것이었죠. 티무르는 아무나 못하는 원거리 보급 역시 손쉽게 가능한 무결점 정복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토크타미시는 패주해야 했는데, 그러나 이번엔 패했지만 다음 전투 때
내 놈을 괴멸시켜버리겠다.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야. 토크타미 씨는 이것이 너무나 분했고 이제는 전국에서 군사를 더욱 끌어모아 티무르를 완전히 격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들여 군사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으고 13만 대군을 이끌고 티무르와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데 티무르 역시 토크타미 씨에게 진군하니 마침내 테렉강에서 두 군대는 운명을 가릴 승부를 하게 됩니다. 테렉강을 사이에 두고 두 군사 사이에는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사실 초반에 티무르가 많이 밀렸습니다. 티무르는 토크타미시의 위장후퇴 작전에 휘말려 좌익 대다수를 잃고 패퇴했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던 토크타미시였고 승기를 잡은 토크타미시는 대대적으로 전군을 돌격시켜 티무르에게 파상공세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티무르는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마차로 바리케이드를 세워서 막고 해자를 파서 막고 거대한 방패를 땅에 꽂아서 간이 요새를 건설하는 등 처절하게 저항했고 결국 토크타미시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티무르군을 끝장내지 못했죠. 다음날 티무르는 남은 병력들로 토크타미시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그런데 토크타미시는 워낙 공격만 가하느라 지쳐있었고 게다가 티무르가 머리를 써서 뇌물로 토크타미시 측 장군을 매수했기 때문에 토크타미시의 장수들 중 일부가 이탈하여 티무르에게 붙었죠. 결국 대망의 마지막 전투에서 티무르는 토크타미시의 장수가 이탈한 부분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토크타미시의 견고한 방어를 마침내 뚫어내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토크타미시는 결국 패배를 직감하고 도망치는데 티무르가 이를 놓칠 리 없었죠. 티무르의 장수는 토크타미시를 철저히 추적하여 시베리아까지 도망친 그를 그곳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감히 자신을 배신한 킵차크 강국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데 티무르는 사라이, 우케크, 마자르, 아자크, 타나 등등 엄청나게 많은 킵차크 강국의 도시를 파괴해버렸죠. 티무르는 엄청나게 잔혹한 파괴를 벌였는데 적의 머리를 효소하여 해골탑을 쌓아서 하나의 탑이 1500명의 해골로 구성되어 총 28개의 해골탑을 쌓기도 했고 포로들을 산채로 벽에 발라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티무르의 이런 공포스러운 행위는 널리 알려져 많은 나라들은 티무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킵차크 강국을 장악한 티무르는 자신의 부하 에디구를 그곳의 지배자로 앉혀 티무르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었고 그리고 티무르는 다시 옛 일칸국 영토에 대한 정복 사업을 재개하는데 티무르는 토크타미시를 물리치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투르크맨 계열인 카라코윤루 왕조 그리고 아랍의 무자파르 왕조까지 멸망시키면서 드디어 일칸국의 영토까지 회복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제 티무르는 차가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일칸국 이 세 나라를 모두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어서 옛 찬란했던 몽골 제국의 서반부를 재건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몽골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데는 성공한 티무르.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완수해야 할 과업이 남아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몽골의 영광을 완벽히 재현하려면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 차가타이 칸국의 원수 인도 그리고 일칸국의 확장을 틀어막았던 주범인 맘루크 왕조 이 둘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바로 인도 그리고 맘루크 왕조의 복수였는데 이들은 예전에도 위협적이었던 만큼 지금도 위협적이었던 상황 그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했고 몽골 제국의 완벽한 복수를 위해 티무르는 이 둘을 공격하기로 하는데 이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외에도 티무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거대한 적을 맞닥뜨리게 되니 이 영상은 책과 함께 출판사에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엄청난 세력을 장악했던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 그 후예들이 어떤 나라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영상에서 소개된 티무르 제국 말고도 이 책에는 여러 몽골 제국의 후예들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건국된 몽골 제국의 계승국가 무굴 제국 북쪽에서 원나라를 재건하고자 했던 북원, 몽골의 협력으로 건설된 청나라, 그리고 몽골 제국을 계승한 여러 칸국들까지 몽골의 후예들이 제국의 멸망 뒤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몽골의 지위를 계승해 나갔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몽골 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국의 후예들이 어떤 찬란한 역사를 남겼는지 훗날 또 얼마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지 등을 살펴보며 많은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몽골 제국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